말 자꾸 관절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아저씨 티내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교촌 레드콤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
평생을 치킨을 먹을 때 항상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먹어버릇해서 두 손으로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. 자꾸 막 미끄러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 놓고 부르뜯을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다 먹을 때쯤 되면 잘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바보였나봐. 습관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얘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? 아직 적응이 안 돼서. 아, 이상하네. 치킨 다리 하나씩 들어붙였더니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. 살이 여기보다 여기에 더 많대요. 뼈가 이렇게 있어서.
맵진 않은 것 같아요. 적응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 빨개떡 정도 그 정도로 내려왔습니다. 20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김이 나빠졌지? 맛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둘 다 맛있어요. 그리고 그러면 뭐 시켜 먹을 거냐 물어보시면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. 조금 뭔가 매콤한 맛이 땡길 때는 레드콤보를 먹을 것 같고, 그게 아니라면 허니콤보를 먹을 것 같고, 왜냐면 허니콤보도 허니콤보만의 그 장점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. 맛있으니까. 근데 레드콤보도 되게 매콤한 게 맛있습니다. 그 교촌치킨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지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. 뭐가 가장 다르냐면 느끼하냐 느끼하지 않냐 그 차이. 저희 집에도 교촌치킨을 한 두 군데서 시킬 수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진짜 막 한 세네 조각 먹으면 느끼해서 진짜 이거는 못 먹겠는데 싶은데, 여기는 느끼한 게 굉장히 적어요. 그래서 여기 교촌치킨은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
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아저씨 티내는 것도 아니고 좀 큰 게 있으면 큰 걸로 먹으려고 했는데 다 꼬만꼬만한 놈들이라서 라스트 좋아하는 치킨이 뱁스터랑 볼케이노랑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은 뭐 알아서 자기들끼리 뭐 비슷비슷 엇비슷하게 놀고 있는데 얘 레드 콤보도 한 3, 4위 정도에서 엎치락뒤치락